야미 세미. 오늘은 한국어로 갈게요. 지난 주말에 친한 미국 언니 가족과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사는 미국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요? 인터뷰를 할 거야. 이모가 나중에 맛있는 걸 해줄게. 알겠지? 응. 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자, 헤이콥부터. 오케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똥돼지 말고 다시 뭐 누구세요? 테일러. 또? 제이코. 아, 알겠어요. 한국어 잘하니까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자, 한국 음식 중에 좀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김치. 김치? 솔직하게 김치? 진짜 김치 좋아해. 그냥 김치. 그냥 김치. 솔직하게 따라하면 안 되고. 김밥. 김밥 좋아해? 갑자기 변했어? 진짜로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 김치, 케일러 김치. 제이콥 원래처럼 하면 돼. 원래처럼. 어떤 거 제일 좋아해? 한국 음식 중에? 치즈? 아니,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 잡채? 떡볶이. 떡볶이 제일 좋아해? 그럼 빨간 거 먹을 수 있어? 빨간 떡볶이? 간장 떡볶이 말고도? 맵잖아. 안 매워? 안 매워? 익숙해지면 안 맵구나. 그래. 너네들은 한국 음식 중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뭐? 케일러, 이모한테 말해봐. 아니, 이모한테. 바비큐 치킨. 바비큐 치킨? 아, 한국 치킨이 맛있어? 그렇게? 고기 뭐? 뭐 어떤 거? 삼겹살 좋아해? 오리도 좋아해. 아, 오리 고기도 좋아해?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 과자나 간식 중에는 뭐 좋아해? 뭐? 고추과자. 고추과자? 포테이토가 안에 들어있는 고추과자. 포테이토 감자가 안에 들어있는 고추과자? 난 매운 떡볶이 과자. 응? 칼국수도 좋아해? 아, 갑자기 칼국수도 좋아해. 매운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과자? 매운 거를 과자로 만든 매운 떡볶이 과자. 근데 너네 어린데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아니, 매운 떡볶이 과자는 별로. 네, 마지막으로 너네는 예를 들면 한국 음식 중에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유치원에서 해봤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해봤다던가 할 수 있는 거. 또? 팥빙수? 또? 화채 잘해 진짜. 화채도 잘하고 수박 화채? 동그라미 밥인데 김이 들어있는 거 그거만 넣을 수 있어. 동그라미 김밥? 김밥 말고 주먹밥? 주먹밥? 만들 수 있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자, 이모가 너네한테 음식을 해준다면 뭐 먹고 싶어?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 핸드폰. 아, 핸드폰 말고. 아이스크림. 알았어. 아이스크림. 예쁘게. 소시지. 와. 나 이거 구개물이야. 와, 김치가 들어있는 국수. 소세지랑 김치 들어있는 국수? 알겠어. 얘들아, 고마워.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여기. 안녕. 김치랑 떡볶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아, is this chocolate? Yeah. 아, chocolate and marshmallow. Oh, I see. It's called graham cracker. But you don't have graham cracker in Korea. It does not exist. This cracker. Okay. I haven't seen Only that. America. 맛있는 요리와 함께 또 만나요.